자, 3페이지에 yield to maturity 봅시다. As we have discussed, the yield to maturity와 yield over zero coupon bond with maturity T is a spot interest rate for maturity of T. 그러니까 만약에 제로 쿠폰 본드의 YTM 말해보세요 하게 되면 제로 쿠폰 본드의 YTM은 그냥 스팟 금리하고 똑같죠. 어차피 연평균이라는 의미에서. 그리고 however for 쿠폰 본드, 쿠폰 본드가 이제 그 같은 경우는 의미가 좀 다릅니다. 쿠폰 본드 if the spot rate curve is not flat, the YTM will not be the same as the spot rate. 스팟 금리 커브가 플랫하지 않으면 그러면 YTM이라는 게 스팟 금리하고 같지 않아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말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셔야 돼요. 이것도 자뭐 거꾸로 말하게 되면 스팟 레이 커버가 플랫하다라고 하게 되면 말이죠. 플랫하다는 이야기는 1년짜리 스팟과 2년짜리 스팟 금리, 3년 스팟 금리가 다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스팟 금리가 플랫하게 되면 그러면 YTM 커버도 어떻다는 얘기지? 플랫하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스팟 금리라는 게 연평균이다 보니까 연평균이 늘 똑같아요 이렇게 되게 되면 S1, S2, S3가 늘 똑같아요 이렇게 되면 매 연차별로 나오는 1년에 딱 1년짜리 금리, 2년에 딱 1년짜리 금리 이렇게 포워드 금리도 전부 다 플랫해요 이런 뜻하고 같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만약에 이제 1년짜리 뭐 이런 거 봅시다. 귀찮은데. 되게 이거 일일이 다 한번 설명하려면 귀찮긴 한데 그래도 뭐 금방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또 있으니까 먼저 있잖아요. 3년짜리 이제 3년짜리 쿠폰 본드 한번 볼게요. 자, 지금 3년짜리 쿠폰 본드는 타임 호라이즌이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T 이퀄 0, 1, 2, T 이퀄 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쿠폰 받을 거고요. 쿠폰 받을 거고, 쿠폰 더하기 원금 받자. 이렇죠. 이거 가치 평가 한번 해봐요. 이러면 이렇게 평가해야죠. 사실은 첫 번째 쿠폰은 1년짜리 제로 쿠폰 본다고 같아서 얘만 딱 잘라보게 되면. 그러니까, 자, 이거를 뭔가 현가로 가져옵시다. 이렇게 할수 있는데, 이 쿠폰을 현재 가치로 가져오려면 1 더하기 S1으로 디스카운트 하자. 이렇게 하면 되죠. 이게 왜냐면 이 쿠폰은 마치 뭐처럼 생각할 수 있는 거냐면 1년짜리 제로콤 본드처럼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1년짜리 제로콤 본드로 C가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얘는 1다 S1을 가져오면 될 거야.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인데 두 번째 걸 현재 가치로 가져옵시다. 연평균 이거는 뭘로 가져와야지? 이거는 2년짜리 제로콤 본드하고 같은 의미라서 그럼 이거는 1 더하기 S2의 제곱으로 디스카운트 합시다. 이렇게 하면 되고 이거는 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C 더하기 P를 액면가로 하고 있는 3년짜리 제로 쿠폰 본드처럼 생각할 수 있고, 그럼 이거는 디스카운트 할때1 더하기 S3에 삼성으로 디스카운트 합시다. 이렇게 할수 있을 거예요. 이걸 다 더하게 되면 이게 채권의 가격이다. 이런 거죠. 지금 현재 채권의 가격. 자, 이거를 만약에요, 스팟 금리가 플랫하다라고 한번 해볼까요? 스팟 금리가 플랫하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이렇게 쓸수 있죠. If S1, S2, S3가 같아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플랫하다는 얘기죠. 플랫 스팟 커브. 플랫 스팟 커브. 그러면 채권의 가격이라는 거는 이렇게 쓸수 있죠. 자, 쿠폰을 1 더하기 S로 디스카운트 하시면 되고 S1이라고 굳이 말쓸 필요 없어요. 그죠? 이거 플랫하다고 했으니까 그냥 S라고 표현할게요. 더하기 두 번째 쿠폰도 1 더하기 S의 제곱으로 디스카운트 하게 되고, 그 다음 마지막에 나오는 거는요, 1 더하기 S의 삼성으로 디스카운트 하면 돼요. 이런 거잖아요. 여기까지 오케이? 얘는 첫 번째 쿠폰을 1 더하기 Y로 디스카운트, 두 번째 쿠폰을 1 더하기 Y의 제곱으로 디스카운트, 세 번째는 쿠폰 더하기 원금을 1 더하기 Y에 삼성으로 디스카운트 하자. 이런 식하고 사실은 같아지는데. 그죠? 이때 Y는 뭐라고 하지? Y는? YTM이라고 하잖아. 이런 걸 YTM. 몇 년짜리 YTM이야? 3년짜리 YTM이죠, 이거. 그래서 이 Y가 3의 YTM. 자, 채권의 가격은 3년짜리 YTM으로 디스카운트 해도 되죠. 싱글 디스카운트 한 개. YTM 한 개로 있잖아요. 디스카운트 해도 됩니다. 그죠? 이 됐나?
그러면 2년짜리 채권은 어떻게 써요? 두 번째, 2년짜리 쿠폰 본드. 2년짜리 쿠폰 본드도 마찬가지죠. 2년짜리 쿠폰 본드도 T 이퀄 0고 1이고 T 이퀄 2예요. 이렇게 봅시다. T 이퀄 2. 채권의 가격이 있을 텐데 쿠폰 주고 쿠폰 더하기 원금 준대. 이거를 갖다 현가로 가져오는 게1 더하기 S1으로 얘는 가져왔을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1 더하기 S2의 제곱으로 가지고 왔을 거야. 그래서 나오는 현재 가치 두 개를 구해서 더했더니 그게 현재 채권의 가격 같았을 거야. 이럴 거라고요. 이거를 이건 좀 비주얼라이즈 한 거고, 만약에 if 요런 게 성립이 된다라고 하면 S1, S2, S3가 다 같다라고 하게 되면 스파크가 플랫한 거죠, 이제. 플랫하다라고 하면 채권의 가격은 그러면 어떻게 쓰면 되나? 이거는 쿠폰 더하기 1 더하기 S 더하기 쿠폰 더하기 원금 1 더하기 S의 제곱 이렇게 쓰면 되는데, 이거는 또다시 그러면 이거는 쿠폰을 1 더하기 Y 더하기 쿠폰 더하기 원금을 1 더하기 Y의 제곱으로 있잖아요. 나는 거 같다라고 됩니다. 그죠? 이 Y를 뭐라고 하지? 이때 Y를 2의 Y팀, 2년짜리 Y팀이죠. 그래서 이거는 2의 Y팀. 자, 그림을 그리면 이제 이렇게 돼요. 1년짜리 스팟 금리와 2년짜리 스팟 금리와 3년짜리 스팟 금리가 같아요. 그러면 1년, 2년, 3년 다 똑같죠. 1년짜리 스팟 금리 이거야, 2년짜리 스팟 금리 이거야, 3년짜리 스팟 금리 이거 다 똑같다고요. 플랫합니다. 그죠? 뭐 요거는 말고 이렇게. 여기서부터 요렇게 가는 거. 이해 되셨나요? 그러면 밑에 것만 볼까요? 1년짜리 YTM과 2년짜리 YTM도 이것도 같죠? 아, 이거 다 같잖아, 이게. 요 Y하고 쿠폰, 이거 같아, 이것도 Y 같아, 이거 다 같다고요. 그러니까 1년짜리 YTM이나 2년짜리 YTM이나 3년짜리 YTM이나 다 뭐가 같다고? 1년짜리 스팟, 2년짜리 스팟, 3년짜리 스팟도 다 똑같은 얘기죠. 자, 그래서 이거를 또다시 보게 되면 얘는 1년짜리 YTM, 2년짜리 YTM, 3년짜리 YTM하고 똑같은 거고. 이해 되시나? 이거 Y1은 1년짜리 YTM, 이거는 2년짜리 YTM, 이거는 3년짜리 YTM 이런 이야기라고. 자, 그 다음에 연평균이 똑같으려고 하게 되면 말이지, 매년 나오는 것도 다 똑같은 숫자가 나와야죠. 이해 되시나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제로 시점부터 1년짜리 포워드 금리, 이거는 1년 있다가 1년짜리 포워드 금리, 2년 있다가 1년짜리 포워드 금리하고 다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 하나의 선이 있잖아요. 딱 하나밖에 안 되는 선이 무슨 커브냐면, 이거는 스팟 커브이기도 하면서, 이면서, 두 번째는요, 이게 다시 YTM 커브이기도 하면서, 또, 그 다음에 또 이거, 이게 포워드 금리이기도 하죠. 포워드 커브이기도 해요. 실제로 세상은 이런가요? 안 그렇죠. 실제로 시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 YTM이라는 게그두 번째 문장에 보시면 However, a coupon bond if a spot wave curve is not flat. spot curve가 플랫하지 않다. spot curve는 주로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냐면 upward sloping, 우상의 curve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YTM도 마찬가지로요. spot하고 같을 리가 없습니다. 이것도 이해되나요? 같은 조건 뭐예요? 그럼 같은 조건. spot과 YTM을 갖기 위한 조건이 두 개가 플랫, spot 금리가 플랫해요. 이렇게 하게 되면 같아요. 플랫해요. 자, 밑에 example 봅시다. The spot rates and the yield for coupon bond. Compute the price of and yield to maturity over 3 years. 4% annual pay, $1,000 face value bond. Given the following spot rate curve. S1 5%, S2 6%, S3 7%. Again, 다 이거는 연평균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나오는 첫 번째 쿠폰, 두 번째 쿠폰, 세 번째 쿠폰 더하기 원금을 각각의 기간에 해당되는 현금 흐름에 맞는 스팟 금리로 있잖아. 연평균으로 디스카운트하면 될 거야. 그랬더니 가격을 구했더니 922.64가 나온 거죠. 자, 922.64는 말이지, 또 바꿔서 표현할 수 있는데, 분모에다가 뭘 쓰면 돼요? 분모에다가 싱글 한개 쓰자. 싱글 디스카운트 레이트 하나만 쓰자. 그러면 3년짜리 YTM 하나만 쓰면 되죠. 5%, 6%, 7%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이렇게 바꿔 넣을 게 아니라 3년짜리 YTM 하나만 써가지고 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3년짜리 YTM을 구한 게, 일드 투 머츠리드 구한 게 바로 밑에 나와 있는 6.94%입니다. 그죠? 이 YTM 구하는 게 우리 계산기 가지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채권의 가격이 주어지게 되면, 예컨대
922.64라는 가격이 주어지게 되면 그 가격을 이용해서 이 가격 속에 포함되어 있는 YTM이 몇 퍼센트지라는 걸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YTM이라는 건요, 사실 보게 되면 채권의 가격이 주어진 상태에서 말이죠. 채권의 시장 가격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요 시장 가격 속에 딱 내재되어 있는 연평균 수익률을 맞이 이 가격으로 산다라고 하고 만기까지 보유한다라고 하면 연평균으로 수익률이 도대체 얼마가 나오는 거야라는 의미잖아요. 무슨 말이 되시나요? 이거 코퍼레이트 파이낸스에서 우리 공부했던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인터널 레이트 오브 리턴 IRR하고 똑같죠. 지금 이돈 지출해요. 채권 사기 위해서 이돈 나가요. 앞으로 규칙적으로 이 돈들이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연평균 수익률을 얼마가 되는 거지? 그 개념하고 같다고요. 그래서 채권의 YTM은 코퍼레이트 파이낸스 말하는 IRR하고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밑에서 Note that the yield on 3-year bond is a weighted average of a 3 spot rate. 그러니까 지금 이 채권의 YTM이라는 거는 이 스팟 금리로 보게 되면요. 스팟이 5년, 5%, 6%, 7% 이렇게 되어 있는데 YTM 몇 퍼센트예요? 6.94%죠. YTM은 연평균 수익률이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S1도 그렇고 S2도 그렇고 S3도 그렇고 다 연평균이지만 그세 개의 연평균을 다시 한번 있잖아요. 하나의 숫자로 평균화시켜서 말해보세요 하게 되면 그게 YTM인데 그래서 이 YTM도 보면은 평균의 개념하고 같습니다. 평균의 개념이라고 그냥. 자, 그리고 또 밑으로 오십니다. Expected and realized, 뭐, 말 나왔으니까 이게 그 뒤에는 안 나오네. 커브 모양이. 커브 모양 한개더 그려볼게요. 요런 경우가 있다고? 그런 경우는 없어. 이런 류의 그림은 안 나와.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이론적인 이야기죠. 그러니까 스팟 금리하고 YTM하고 뭐 스팟 금리가 플랫하게 되면 항상 이 말이 나와요. 스팟 금리가 플랫하게 되면 YTM 커브도 플랫하고 포워드도 플랫하다 이렇게 나와요 이제. 이말 이해된 거지? 자, 실제로 스팟은 안 그렇죠. 현재 시장에서 관찰되는 스팟 커브는 그러지를 않고 1년짜리, 2년짜리, 3년짜리가 있으면 1, 2, 3 이렇게 있으면 1년짜리 스팟은 이거예요라고 1년짜리 스팟 금리, 2년짜리 스팟 금리는 좀더 높아요. 5%, 6%, 7% 나와 있는 것처럼 높아요. 3년짜리 스팟은 좀더 높아요. 이렇게 해서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커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커브를 뭐라고 한다고? 자, 스팟 레이 커브 또는 그냥 줄여서 스팟 커브라고 하는데 이 스팟 레이 커브 또는 스팟 커브는 연평균이죠. 연평균의 개념입니다. 그죠? 연평균 뭘로 할인하나요? 이런 뜻이라고요. 제로 쿤본들을 연평균 이걸로 할인하면 돼요.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포워드 금리는요. 자, 볼게요. 이거, 지금부터 포워드 금리는 하나의 단위 기간 금리잖아요. 연평균의 개념이 아니고, 한 단위 기간에 적용되는 금리가 포워드 금리예요. 그러면, 자, 이거 첫 번째 단위 기간에 적용되는 금리는 뭐지? S1이죠, S1. 그 S1을, 사실은 이렇게 노테이션은 안 쓰지만 포워드의 개념으로 본다면 제로 시점에서 있잖아요, 그죠? 1 시점까지 가는 한 단위 기간의 금리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현재부터 출발해가지고 한 단위 기간의 금리. 우리는 두 번째 단위 기간의 금리 얼마인지 알고 싶어요. 오케이? 자, 두 번째 단위 기간의 금리는 아까 어떻게 표현하면 1F1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1F1 어딘가는 점을 찍어 볼게요. 어디에 점 찍으면 될것 같아요? 오늘 S1, 2, 3, 요위 어딘가는 찍어야 된다고. 어디에다가 찍으면 될까, 그거를. 말이 없어, 다시. 자, 볼게요. 여기 T 이퀄 제로가 현재잖아요. T 이퀄 제로가 여기가 현재인데. 1년짜리 스팟 금리 어디다 찍었어요? 1위에다 이렇게 찍겠습니다. 1위에. 그러니까 여기 1 투자한다면 요만큼 주는 거예요. S1만큼 주는 거예요. 여기 딱 찍혀 있다고요. 이해 되셨나? 무슨 말이지? 만약에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2년 투자하게 되면 평균 얼마 준다는 얘기지? 식으로 보게 되면 평균 주는 게 여기 투자가 2년 가면 평균, 연평균 얼마 준다고? S도 주는 거지. S도 언제 줘? 시간으로 보면 어디에 찍혀 있나? 시간상에. 1에 찍혀 있나? 2에 찍혀 있나?
이해 찍겠죠. 이해 보면 이렇게 찍혀 있어요. 그지? 자, 그러면 1년 있다가 1년짜리, 아니지. 제로 시점에서 시작해가지고 1 시점까지 가는 금리는 어디 찍으면 여기 찍어서. 그러니까 얘도 보게 되면 이게 한 단위 기간의 금리인데 1 투자하게 되면 언제, 얼마 주나요? 요금, 요만큼 줄 거예요. 언제요? 이때 줘요. 여기 찍으면 돼요. 이해됐어? 그러면 두 번째 기간의 금리는 언제 줍니까? 그거 어디다 찍으면 되겠어요? 요두 번째 기간에 줍니다. 이렇게 찍으면 되잖아, 여기다가. 이해되신 거죠? 그 2위에다가 뭘 찍으면 된다고. 요렇게 찍어야죠, 요렇게. 자, 이 말에 이런 뜻입니다. 최초 1차 년도 동안은 금리 이거 줄 거예요. 그 다음에 2차 년도가 되게 되면 요금리 줄 거예요. 3차 년도가 되게 되면 금리를 좀더 많이 줄 거예요. 단위 기간별로 쪼개보게 되면. 그래서 요런 식으로 노란색의 커브를 그릴 수가 있는데, 자, 노란색의 커브는 말이지, 이 커브를 뭐라고 해? 단위 기간별 금리를 제가 지금 할당한 겁니다. 1차 연도는 요돈 받아요. 2차 연도는요, 요거 받을 거예요. 2차 연도 받는 금리가 1F1만큼 받는 거죠. 두 번째 기간의 금리가 1F1이니까. 오케이? 자, 이 1F1은요, expectation이죠, 사실은. 뭘 보고 우리가 expectation 한 겁니까? 스팟 커브를 보고 expectation 한 거죠. 2차 연도는 아마 이돈 받을 거야 라고 expectation 한 거예요. 이걸 다시 implied 돼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죠? 3차 연도는 그럼 얼마 받을까? 요거 받을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expectation 하기를 2년 있다가요, 1년짜리 금리는 요돈 받을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요. 자, 이 커브를 그럼 노란 커브 이름 붙이면 무슨 커브가 돼, 이게? forward rate 커브. forward 커브인데, 이런 커브가. forward 커브 또는 forward rate 커브. 자, forward curve 또는 forward rate curve를 이렇게 좌표에 찍게 되면 말이죠. 이거는 연평균 받는다는 뜻이다. 아니면 그 기간에 받는다는 뜻이다. 그 기간에 받는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연도별이죠. 그냥 연도별 또는요, 연차별 이런 겁니다. 1차 연도에, 1차 연도는 이거 받아. 2차 연도는 이거 받아. 3차 연도는 이거 받아.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나요? 그럼 이거 두 개수를 비교 대상이 된다. 되지 않는다. 되지 않죠. 얘는 평균이고, 이건 연도별이니까 대상이 되진 않는다고요. 하지만 한 그래프에다 그려내다 보니까 이렇게 두 개를 갖다가 동시에 그릴 수는 있는데 동시에 그린 걸 보고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스팟 금리는 연평균 이거 받는다는 뜻이야. 포워드 커브는 연평균이 아니야. 그 연도가 되면 이거 받는다는 뜻이야. 이런 뜻이라고요. 되셨어?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에 한개 더. 스팟과 포워드를 했어요. 그 다음에 YTM을 해야 돼. YTM. 조금 전에 이그잼플 한번 보세요. 방금 했던 이그잼플. 스팟 금리가 3년짜리 스팟 금리 몇 퍼센트예요? 3년짜리 스팟 7%. 3년짜리 YTM은 6.94%. 3년짜리 YTM은 좀더 낮아. 자, YTM도요 평균이죠. 연평균 이거에 연평균 이걸 6.94로 우리가 디스카운트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2년짜리 YTM도 2년짜리 스팟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번만 돈을 주는 거다 생각해 볼게요. 한 번만 돈을 주는 거다. 그거는 스팟 금리이기도 하면서요. 만약에 이 채권이 1년짜리 채권이라고 하게 되면 1년짜리 채권은 뭘로 할인을 했어? 1년짜리 채권 할인한 게 뭐예요? 1년 있으면 돈 얼마 받지? 만약에 쿠폰 본드라고 하더라도 쿠폰 더하기 원금을 받을 텐데 그러면 1년짜리 쿠폰 본드는 쿠폰 더하기 원금 두개 합친 거를 액면가로 하고 있는 제로 쿠폰 본드하고 의미가 똑같잖아요. 이해됐나? 그러니까 이게 또 뭐하고 같은 거냐면 1년짜리 YTM하고 같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1년짜리 쿠폰 본드를 할인하는 할인율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요. 그 출발하는 점은 똑같네 이제. YTM. 그래서 YTM을 커브를 그리게 되면 밑에 이렇게 스팟 금리보다는 밑에 나옵니다. 자, 이거를 YTM 커브라고 해요. Again 다시 물어볼게. 자, YTM 커브는 연도별의 개념이다. 아니면 연평균의 개념이다. 연평균. 이꼭 기억하셔야 돼요. 연평균. 여기까지는 이해되셨나? 자, 다 연평균. 자, 또 스팟 커브는 말이지 무슨 채권을 가지고 우리가 이거 커브 도출했어요? 쿠폰 본드, 제로 쿠폰 본드. 이거는 제로 쿠폰 본드. YTM은 무슨 본드 가지고 이거 구한 수익률이지? 이거는 쿠폰 본드. 이것도 이해되시는 거죠? 자, 항상 이 커브의 모양이 스팟 커버를 기준으로 먼저, 이게 맨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스파크업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포워드 금리는 위에 있어요라고 합니다. 이거 둘 사이 관계 무슨 관계야? 포워드 금리하고 스팟 금리의 두 개의 관계. 이거는 연평균인데 무슨 평균이라고? 연도별 금리의 기하 평균이 스팟 금리입니다. 그죠? 아까 했잖아. 연도별 금리를 기하 평균하게 되면 그게 연평균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거 했잖아요. 선수 평균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포워드 금리가 연도별 금리인데 이 연도별 금리의 기하 평균이 있잖아요. 여기 나오는 스팟 금리입니다. 그러니까 1년짜리 금리가 여기 있어요. 이게 요거 S1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2차년도 금리는 요돈 받을 거예요. 자, 이거 두개 합쳐가지고 평균하면 뭐가 나온다? 요거가 요걸 합쳐서 평균했더니 뭐가 나왔다고요? 이거예요. 이렇게 밑에 나왔다고요. 이 뜻인 거지? 그래서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1년짜리 스팟보다는 2년짜리 스팟이 올라가고 2년짜리 스팟보다는 3년 스팟이 올라가려고 하게 되면 새롭게 추가되는 것들이 이런 게 추가되고 이런 게 추가되는 건데 새롭게 추가되는 것이 항상 있잖아요. 그죠? 이 평균보다 항상 위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평균값들이 계속 올라간다고요. 이 말도 이해되셨나? YTN 쿠폰은 항상 밑에 나와요. 얘는 제로 쿠폰 본드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게, 제로 쿠폰 본드는 또 이야기하죠. 자, 스팟 쿠폰은 쿠폰에 노이즈가 있다 없다. 중간에 쿠폰을 뭐 재투자한다 이런 노이즈가 있다 없다.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이거는 쿠폰 노이즈 없음. 자, 그 다음에 YTM은 쿠폰도 있잖아요. 수익에 포함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YTM은 이 쿠폰 본드에 이거는 쿠폰의 노이즈가 끼어져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쿠폰의 노이즈가 끼어져 있다는 이야기는 중간에 받는 쿠폰을 전부 다 뭘로 재투자한다는 가정하에 연평균 수익이 이렇게 나온다고? 이 YTM으로 계속 재투자한다는 가정하에 연평균 수익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뜻이라고요. 이해 되신 거지? 자, 이거는 쿠폰의 노이즈가 없으니까 이건 재투자 가정이 있어요? 없어요? 중간 현금 흐름에 대한, 중간 쿠폰에 대한, 중간 캐시플로우에 재투자 가정 따위는 전혀 필요 없다. 이런 개념 전혀 필요 없어요. 이거는 쿠폰 노이즈가 있다 보니까 중간 현금 흐름, 이게 곧 쿠폰인데 재투자 가정이 있잖아요. 그죠? 들어있죠, 이게. 자, 재투자는 뭘로 한다고? 그 YTM으로 계속 재투자한다는 가정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기 나오는 YTM은요, 그냥 중간에 받은 쿠폰을 갖다가 계속 재투자하게 되면 연평균 수익률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런 의미고, 그 다음에 스파크브는 중간에 현금 흐름이라는 게 개념이 전혀 없고, 어떤 일정한 미래에도 돈을 툭 떨어뜨리고 놓은 다음에 그걸 현가로 땡기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순수한 화폐의 시간 가치를 말해주는 커버입니다. 잘 이해되신 거지? 저 세 가지가요. 지금 방금 했던 그 이 포워드와 스팟과 YTM 이 세 가지가 다 이자율의 기관 구조이긴 해요. 그걸 다 이자율 기관 구조로 말하는데 진짜 정확한 의미에서 이자율의 기관 구조는 뭡니까? 시장의 금리 구조는 뭐냐고요? 정확한 의미에서 시장의 금리 구조. 화폐의 시간 가치를 정확하게 나타내 주는 거죠. 재투자 가정 때는 전혀 없는 순수한 화폐의 시간 가치를 나타내 주는 금리 구조. 스팟커버죠. 스파크브는 연평균이죠, 그죠? 그 다음에 연평균을 갖다가 좀 디테일하게 연도 단위로 쪼개게 되면, 포워드 커브가 좀 더 연도 단위로 쪼갠 겁니다. 그래서 채권의 가격을 구할 때는 무슨 커브를 쓰는 거냐면, 스파크브를 써가지고 채권의 가격을 구한 다음에, 그렇게 채권의 가격을 딱 놓으면, 이 가격으로 사게 되면 연평균 수익률, 쿠폰 받는 까지 포함해가지고 이 수익률 나오는 거예요, 라고 YTM이 거꾸로 구해집니다. 이것도 이해되셨나요? 자, 밑으로 오셔서 이제 페이지 3페이지에서 expected and realized return on bond 봅시다. expected return하고 realized return하고 있잖아요. 좀 다른 의미인데, 채권의 YTM은 expected 된 거다, 실현된 거다. 다시, 채권의 YTM 언제 알아요? 지금 압니까? 아니면 채권 투자가 끝나고 나면 압니까? 그래서 수익률이란 말 때문에 우리말로 수익률이란 말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익률이라고 하면 언제 알게 되나? 도대체 수익률 언제 아는 거지? 다 끝나보면 알아. 그러니까 수익률은 끝나보면 아는 거니까 YTM도 만기 수익률이라며. 그러니까 이것도 끝나면 알긴 아는 거 아니야?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채권에서 말하는 만기 수익률은요, 이 가격으로 산다면 예상, 만기까지 갔을 때 예상되는 수익률입니다. 그 채권에서 말하는 만기 수익률은 예상 수익률이에요, 예상 수익률. 이 가격으로 산다면 중간에 쿠폰을 받을 텐데, 그 쿠폰을 또 계속 재투자해서 나중에 실제로 만기까지 다 가보게 되면 연평균 수익률 이거 나올 거예요라고 예상하는 수익률이라고요. 뭔말 이해되시나요? 자, 실현되는 수익률하고는 다르게 나올 수가 있죠. 어떤 경우에 다르게 나올까? 일드 투 머추리티에서 투 머추리티가 성립하지 않을 때, 만기까지 가지 않는다. 중간에 갑자기 멈췄다. 디폴트가 났다. 이러면 이거 수익률 안 나옵니다, 이제. 사실도 수익률 안 나와요. 그 다음에 또, 저 YTM은 무슨 과정이 들어있다고 해서요? 쿠폰에 대한 재투자인데, 재투자를 뭘로 한다고? 해당되는 YTM으로 계속 재투자한다. 그런 과정이 있어야만이 이 수익률이 나옵니다. 근데 해당되는 YTM으로 계속 재투자할지 안 할지는 모릅니다. 가봐야. 나 시간이 지나면 뭘로 재투자할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이해 되셨나? 무슨 말인지? 그래서 실현되는 수익률하고요, expected return하고 다른데, 그 expected return이라는 게 쿠폰 본드 같은 경우는 YTM 있잖아요. expected return입니다. 만기까지 보유한다면 이 수익률이 나올 거야. 그게 expected return이에요. 근데 실제로 만기까지 보유하게 되면 그 수익률이 나오나? 아니에요. 만기까지 못 가서 죽어버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쿠폰이 재투자할 때 내가 원래 예상했던 수익률로 재투자 못할 수도 있고, 막 그래요. 자, 이게 언제 우리가 레벨론에서 공부했던 건데. 밑에 볼게요. Expected Return is ex-ante holding period return. ex-ante니까 사전에 있잖아요. 어떤 일정한 기간 동안 보유한다고 하게 되면 수익률 얼마가 나오는 거지? 그게 Expected Return입니다. 예상되는 수익률. YTM 같은 게 대표적으로 만기까지 보유한다면 내가 예상되는 수익률. 그게 YTM이에요. 거기 또 밑에 보시면 The Expected Return will be equal to the bond yield only when all three of the following are true. 세 가지 조건이 충족해야만이 채권의 YTM하고 실현되는 수익률하고 같아집니다. 이거 레벨1에서 우리 공부한 적이 있어요. All bond is held to maturity. 무조건 만기까지 가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All payment, 쿠폰과 principal are made on time and in full. 자, 즉, 그 해당되는 시점이 되게 되면 쿠폰과 원금이 반드시 그 시점에 그 금액이 와야 된다 이거예요. 무슨 위험이 없어야 되지? 무슨 위험이 없어야 돼? 해당되는 시점에 그 금액과 그 금액이 안 오는 게두 가지 있습니다. 두 가지. 뭐뭐 있었어요? 레벨런스 제가 한번 얘기한 적 있는데. 돈이 안 온다. 그러니까 too late. 너무 늦게 와요. 또는 or never. too late or never는 디폴트입니다. 안 오는 거죠, 이제. 너무 늦게 오거나 안 오는 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too early. 너무 빨리 온다도 있습니다. 자, too early가 뭐예요? callable bond. 기억납니까? 콜을 당해버려요. 원래는 만기까지 갈줄 알았는데 콜을 당해버린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 때 YTM이 그대로 나오나? 안 나오지. 그래서 콜을 당한다는 가정하에 수익률이 얼마가 나올까요를 계산한 게 있었는데 yield to first call, yield to first part call 이렇게 해가지고 그중에서 yield to worst가 뭐지? 이런 것들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납니까? 자, 그래서 all payment 쿠폰과 principal are made on time in full 이란 거는 뭐가 없어야 되는 거냐면 no default risk, no prepayment risk 또는 no call risk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됩니다. prepayment 때는 콜도 없어야 되고 디폴트도 없어야 되고 이런 거라고요. 규칙적으로 그대로 가야 돼요.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점에서 all coupons are reinvested at the original YTM. 자, original YTM이니까 샀을 때의 YTM으로 계속 재투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뭐 나중에 금리가 왔다 갔다 막 자꾸 바뀌니까 그 YTM으로 내가 계속 재투자할지 안 할지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나요? 자, 밑으로 가볼게요. The second requirement라는 게그 세컨드 리퀘어먼트의 두 번째 점이죠. 두 번째 점은 곧뭘 의미하냐면 옵션 프리라 해야 된다. 콜러블 본드 따위가 아니라 해야 된다. 스트레이트 본드라 해야 된다. 콜 리스크 따위가 없어야 돼. 그리고 디폴트도 없어야 돼. 이런 거라고요. 그 다음에 the last requirement, reinvesting coupon at the YTM. 이것을 말하는 the YTM이라는 건요. 최초에 샀을 때의 YTM이죠. 최초에 샀을 때의 YTM으로 계속 재투자한다. is the least realistic assumption. 이게 있잖아요. 가장 비현실적 가정입니다. 금리는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if the yield curve is not flat, the second coupon payment will not be reinvested at the YTM. 이때 말은 the YTM 또 뭡니까? 샀을 때 YTM이죠. 살때 YTM. 그래서 잘 볼게요. 한번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상식적으로 기간을 쪼개서 이거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쿠폰 받았어요.
첫 번째 쿠폰을 받으면 우리 합리적으로 한번 예측을 해볼까요? 이첫 번째 쿠폰은 몇 퍼센트로 재투자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우리가 말했던 그런 금리 개념으로 금리 세 개였어요. 요 기간 동안에 뭘로 이제는 재투자한다고 가정할 수 있을까? 아니 제가 이제 이 돈을 평균 몇 년에 걸쳐서 평균적으로 얼마나 재투자한다 이런 말 안 했어요 지금. 한 연도만, 하나의 연도만 있잖아요. 그죠? 만약에 굴린다라고 하게 되면, T꼴 저르시면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금리는요, 얼마로 굴리게 될까요? 원화포함 금리로. 1년에 있다가 1년짜리 금리로. 이해 되십니까? 무슨 말이지? 이거 1년에 있다 1년짜리 금리로 굴리게 될 거야. 1년에 있다 1년짜리 금리 언제 알아요, 이거? T꼴 제로 시점에서 있잖아요, 우리가. expectation 하기로는 요걸 거야. 이거 S1과 S2를 이용해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쿠폰은 당연히 이걸로 우리가 예상하기로 굴릴 거라고 예상할 수 있다고요. 2차 연도가 되게 되면 우리는 아, 그건 아니야. 이때는 또 요렇게 굴릴 거야 라고 있잖아요. 그죠? 또 예상할 수 있는데 이 돈이 한 번 더 굴러가는 거죠. 여기서 한 번 더 굴러가. 얘는 또 이렇게 이걸로 굴러가. 이렇게 될 거예요. 이해됐나? 실제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말이지 요 1년이 지났을 때에 이 쿠폰을 굴리는 금리가 이거하고 같을까요? 예상했던 거하고 똑같을까? 알 수가 없어. 뭐가 될지 뭘 알아요? 모른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나오는 실제 수익률은 얼마가 나올지는요, 지금 현재는 모릅니다. 이것도 이해되셨나요? 자, 우리가 합리적으로 모든 연도가 있잖아요. 모든 연도 금리가 다 얘 이 기간의 금리, 요 기간의 금리, 요 기간의 금리가 똑같고 그게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는 저 쿠폰은 말이지 최초에 샀을 때 YTM으로 계속 재투자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뭔 말 이해되나요? 그때는 커버가 어떤 커버라 해야 되는 거예요? 플랫 커버. YTM 커버가 플랫. 또 그때는 첫 번째 받는 쿠폰을 2000년도 똑같은 YTM으로, 3000년도 똑같은 YTM으로, 계속 똑같은 YTM으로 있잖아요. 우리는 재투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이해됐나요? 아니, 잘 생각해야 돼, 이거. 채권이 어려워. 자, YTM 커버가 플랫한가요, 근데 실제로? 플랫하지 않다니까. YTM 커버 플랫하지 않으니까 앞으로 무슨 금리를 재투자될 건지는 샀을 때 YTM으로 재투자한다는 거는요, 그게 성립되지 않는 거예요. 샀을 때 YTM으로 계속 재투자하려고 하게 되면 YTM이 플랫해야 돼요. 플랫. 이해되시는 거죠? 아, 이해 안 되신 분. 해볼게요. 또. 봅시다. 이게 만기 몇 년짜리 채권이에요, 지금 이게? 3년짜리 채권. 3년짜리 채권을 이 가격으로 사게 되면 말이지, 우리는 수익률 구할 수 있다. 연평균 수익률 뭐라고 하지, 그거를? 3년짜리 YTM. 그죠? 1년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나고는 만기 2년 남았어요. 만기 2년 남은 채권의 요 수익률 뭐라고 하지, 그럼 이거는? 2년짜리 YTM. 또 이게 1년이 또 지나면 1년짜리 YTM. 근데 그게, 지금 시점에서 보게 되면요, 3년짜리 YTM이나 2년짜리 YTM이나 1년짜리 YTM이나 다 똑같다. 플랫하다. 이렇게 하게 되면, 요거 1년이 지나도 계속 YTM은 안 바뀌고 있고, 1년이 지나도 안 바뀌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는 거지? 그럴 경우에만 이게 가정이 성립이 된다고. 계속 YTM으로 재투자한다는 가정이 성립이 된다고요. 그럴 리가 없지? 그래서 실현되는 수익률하고, 처음에 예상했던 수익률하고는요, 같지 않습니다. 그 말이 있잖아요. The last requirement라고 되어 있는 paragraph의 두 번째 문장에 If the yield curve is not flat, the coupon payment will not be reinvested at the YTM. 샀을 때 YTM으로 쿠폰이 계속 똑같은 YTM으로 재투자할 리가 없다고. 이해되신 거죠? 그래서 and the expected return will differ from the yield. yield하고는요, 실제로 나오는 수익률이 같을 리가 없습니다. 자, 밑에 realized return, 이거는 실제 나오는 수익률인데 실제로 얼마만큼의 수익률이 나옵니까? 이거는 끝나봐야 합니다. 뒤에 가봐야 알아요. 얼마로 재투자했는지 그때그때 금리가 올라가고 내려가고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자, 이것 때문에 우리 공부한 적이 있는데 레벨 1에서 가격 변동 위험하고 reinvestment risk, price risk하고 그 다음에 reinvestment risk은 둘 다 trade-off의 관계에 있다. 기억납니까? 자,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재투자 수익 면에서는 굿 뉴스다. 중간에 받는 쿠폰을. 하지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가격 면에서는 뱃 뉴스다. 이런 거 기억나요? 그 두 개 상충관계에 있다고.
그두개 상충관계를 갖다가 좀 이렇게 정확히 옵셋 시키려고 하게 되면 인베스먼트 호라이즌은 언제까지 가져가면 된다? 듀레이션까지 하면 된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중간에 왔다 갔다 하면서 있잖아요. 내가 듀레이션까지 채권 보유를 하지 않고 그 전에 팔거나 그 이후에 팔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 시장 금리 충격이 딱 왔을 때 금리가 오르거나 내리거나 하게 되면 재투자하고 가격하고 있잖아요. 나오는 영향들에 서로 똑같지 않으니까 처음에 사실 때 예상되는 수익률만큼 안 나옵니다. 다른 수익률들이 나온다고요. 자, 4페이지로 와보세요. 엄청 정성 들여서 지금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다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으니까. 왜냐하면 이 채권이 아까 모두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채권은 계산하는 것도 어렵고 그 다음에 말로 나오는 건 더 어려워요. 말로 보기가 나오는 게 훨씬 더 어렵다고. 말로 나오는 걸 내가 이해를 하려고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야 되고 생각도 해야 되고 계산도 해보고 뭐 그림도 그려보고 그래프도 그리고 이러면서 있잖아요. 그죠? 그걸 갖다 머릿속에 확실하게 개념이 정립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딱 보는 순간 되게 헷갈립니다. 이게 맞나 틀리나 이거 아닌 것 같고 뭐 이러면 뭐 되게 헷갈려. 그래서 채권이 어려워. 자, 4페이지에서 포워드 프라이싱 모델이라는 거 한번 해봅시다. 거기 옆에다가 좀 써놓으세요. 제목 옆에다가. 제목 옆에다가 제로 쿠폰 본드의 포워드 프라이싱이라고 합시다. 이렇게요. 대상 자산이 제로 쿠폰 본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제로 쿠폰 본드를 우리는 뭐 할 거냐면 미래에 만약에 판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지금이 아니고 나중에 팔게요 라고 약속을 할게요. 그 팔게요라고 약속하는 그 계약이 포워드 컨트랙트죠. 자, 그러면 팔게요라고 약속할 때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냐면 팔게요라고 약속하는 가격이 있어야 됩니다. 팔겠다고 약속하는 가격이 forward price예요. forward price. 그래서 제로 쿠폰 본드를 갖다가 나중에 팔게요. 1년 뒤에 팔게요. 이런 식으로 약속을 할 거예요. 오케이? 이런 거는 성립이 될까? 그러면 자, 국채가 있어요. 이 국채를 가지고 만기 1년짜리 국채입니다. 만기 1년짜리 국채를 제가 여러분한테 약속하겠습니다. 만기 1년짜리 국채를 예, 근데 액면가 1달러예요. 1년 뒤에 팔게요. 약속해 봅시다. 얼마에 팔자고 약속하면 되지? 너무 유치해서 대답을 안 하나? 만기 1년짜리 제로 쿠폰 본드야. 1년 있으면 만기야. 액면가 1달러 준대. 그걸 제가 여러분한테 판다고 약속하자고. 1년 뒤에 팔게. 가격 약속합시다. 얼마의 가격으로 약속하면 돼? 1달러로 약속하면 되지. 1년 있으면 만기니까 무조건 1달러가 될 거 아니에요. 그 1달러에 팔자고 약속하면 될 거라고. 그런 썰렁한 문제가 나올까? 그런 거 포워드 프라이싱은 말 안 나올 거야. 그럼 포워드 프라이싱을 하려고 하게 되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냐면 가격의 불확실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1년 뒤에 가격이 뭐가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딱 그럴 때 포워드 프라이싱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포워드 프라이싱을 하는 제로 쿠폰들은 만기가요. 근데 1년 뒤에 팔게라고 하는 거는 절대로 채권의 만기는 팔겠다고 약속하는 만기보다는 채권 만기는 더 길어야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가격이 막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위험이 있는 거잖아요. 이해되시는 거지? 얘가 이제 뭐가 나올 거냐면 만기 2년짜리 채권이 있어요. 근데 얘가 제로 쿠폰 본드야. 근데 국채야. 자, 만기 2년짜리 제로 쿠폰 본드 국채를 1년 뒤에 팔게요라고 약속할 거라고요. 이제 알고 싶은 게 뭐냐면 팔고자 하는 가격 얼마니? 그게 forward pricing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약속 한번 해볼까라고 했잖아요. 약속하는 가격. 해볼까요? 가격 구해야 돼요. 약속 가격 구해야 된다고. 나중에 이제 저랑 같이 derivative 파생 상품도 할 거예요. 그 파생 상품, 레벨 2의 파생 상품은 레벨 1에서 했던 것보다는 점프입니다. 채권도 마찬가지고 점프예요. 그러니까 레벨 1에서 한 초등학교쯤 했어요 하게 되면 레벨 2는 중학교가 아니고 고등학교쯤 올라와야 하고 갑자기 휙 점프해가지고 올라옵니다. 중간 단계 생략이에요. 그러니까 좀 그 잘 이해를 해, 잘 쫓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중간 단계를 계속 이제 설명을 해야 되니까 시간을 좀 뭐 자꾸 가게 되는데. 자, 첫 번째 문장 보세요. The forward pricing model values forward contract based on arbitrage free pricing. 말 틀렸어요. 그게 forward pricing model values가 아닙니다. value가 아니고 price 하는 거예요. price. forward contract의 value를 구하는 것과 forward contract의 pricing 하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그거 이해되십니까?
다시 forward contract 아주 쉽게 뭐 한번 설명했나 모르겠네. 그런 걸. forward contract는 미래에 뭔가 사자 팔자라고 약속하는 계약이 forward contract예요. 제가 forward contract 제일 가끔 설명하는 게 나중에 파생할 때도 그때 이야기할지 모르겠는데 짜장면 배달시키는 게그 대표적인 forward contract입니다. 그러니까 저녁에 뭐 7시에 짜장면 하나 갖다 주세요라고 중국집에 전화를 딱 걸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집에 전화를 걸었더니 이제 짜장면 갖다 달라고 했습니다. 얼마요? 했더니 5,000원이에요. 5,000원에 갖다 주세요. 7시에 정확히 약속을 했어요. 짜장면 한 그릇 갖다 주기로 했습니다. 방금 저는 뭐한 거냐면 중국집하고 포워드 컨트랙트 했어요. 포워드 컨트랙트. 기초자산은? 기초자산 뭐지? 짜장면 한 그릇. 약속하는 가격은? 5,000원. 만기는? 저녁 7시. 롱 포지션은? 시킨 접니다. 숏 포지션은? 중국집. 계약 어떻게 했지? 전화로. 오버 더 카운트. 장외 거래한 거죠, 장외 거래. 그러니까 짜장면 배달시키는 게 아주 대표적인 포워드 컨트랙트예요. 자, 이 짜장면 배달시켰습니다, 제가. 7시 되면 짜장면 한 그릇 갖다 준다라고 했어요, 중국집에서. 기초선 짜장면 한 그릇. 그다음에 약속하는 가격 5,000원. 이렇게요. 만기는 7시. 저는 롱 포지션, 중국집은 숏 포지션. 거래 방식은? 자, 세틀먼트. 정산할까요? 어떻게 정산해, 이제? 정산 방법 두 가지 있어.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딜리버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피지컬 딜리버리. 짜장면 배달시키신 분 피지컬 딜리버리죠. 실물 인도 방식. 그러니까 짜장면 실물 인도 받고 약속한 돈 줄게요. 이게 이제 포워드 컨트랙트라고요. 이 말을 이해되셨나? 자, 제가 이 계약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은 롱 포지션입니다. 중국집은 숏 포지션이에요. 팔고자 약속을 했으니까 계약 가치 얼마일까요? 그 이야기는 제가 가지고 있는 롱 포지션을 여러분한테 넘길게요. 이 계약을 제가 여러분한테 넘기겠습니다. 대신에 저한테 한 2천원 주세요. 주시겠습니까? 아니, 그 중국집하고 계약한 계약의 가치를 2천원 쳐달라는 얘기지, 내가 지금. 주시겠냐고? 약 먹었어요? 왜 줘요? 내가 전화는 딱 들고 있잖아요, 그죠? 7시에 짜장면 롱 포지션 한개 추가요 하게 되면 금방 온다고. 똑같은 가격으로. 근데 뭐하러 제 포지션을 갖다 가져가면서 제 계약을 가져가면서 2천원 주시겠냐고. 줄 필요가 없죠. 제 계약 가치는 0입니다. 자, 제 forward contract 가치는 0이에요. forward contract의 가격은 얼마지? 5천원. 계약 가격은요, 5천원. 그래서 forward contract price가 있잖아요. 5천원. forward contract value는 0. 이렇습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 중에서 단어 하나만 뺄까요? 안 쓰는 단어 있어요. forward contract price. 여기서 안 쓰는 단어. contract. contract, 당연히 계약이에요. contract 안 써요. 그 남는 거는 forward price. 그 forward price는 약속하는 가격,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forward value는요, 그 계약의 가치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 되시나요? 자, 그럼 첫 번째 문장에서 틀린 거는 단어가 빌리고 하는 게 틀렸습니다. 가치 관리고 하는 게 아니고 약속하는 가격 정해보자 이거죠. 지금 가격을 정해보자. 자, 거기도 노테이션 아주 복잡하게 나와 있어요. 지저분한 노테이션인데 안 봅니다. 이런 거볼 필요 전혀 없어요. 그냥 노테이션 가지고 이거 해석해봐 이런 거 지금 절대로 안 나오니까 볼 필요 전혀 없어요. 밑에 이거 잠플 보세요. 그냥 포워드 프라이싱 한번 해봅시다. 뭐 되게 간단해요. 이제 이것도 이거 지워도 되죠? 여기서만 한번 해볼게요. 가운데에서. 뭐, 지금 금리 구조 우리가 공부했으니까, 금리 구조만 가지고도요, 벌써 이게 forward pricing 하는 건 아주 쉽습니다. 밀고 땡기고 이런 거예요. 밀고 땡기고 이런 것만 할줄 알면 됩니다. 자, 여기 1달러를 주는 있잖아요. 제로 쿠폰 본드가 있습니다. 지금 대상은 제로 쿠폰 본드가 대상이에요. 만기 2년짜리 제로 쿠폰 본드. 이게 1달러 줘요. 이게 지금 현재 가격으로, 여기가 지금 현재니까, 현재 가격이 얼마일까요? 하면 요 가격이 있겠죠, 이제. 첫 번째. 현재 가격 구하자. 1달러를 뭘로 디스카운트 하면 되지? 지금까지 공부했던 금리라는 개념이 있잖아. 여러 가지 있었다고. 뭘로, 연평균 뭘로 디스카운트 하자. 뭘로 디스카운트 할까요? 1 더하기 2년짜리 18세.
제곱으로 있잖아요. 디스카운트 하자. 이게 지금 현재 채권의 가격이겠죠. 제로 치면 채권의 가격. 그죠? 근데 얘를 말이죠. 저는 1년 뒤에 팔고자 하는 거예요. 1년 뒤에. 그러니까 이때가 되게 되면 내가 딜리버리 할게. 팔겠다고 약속한 거죠. 이런 류의 계약을 현재 시점에서 1년 뒤에 팔게라고 하는 거를 one year forward contract라고 합니다. 1년짜리 선도 계약이라고 한다고. 1년 뒤가 되면 내가 팔게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 그러니까 그러면 이때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저는 뭘할 거냐면 one year forward contract를 했고 그다음 이 현재 시점에서 요 현재 시점에서 1년짜리 forward contract 계약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되면 요일 시점이 되게 되면 이게 이 계약의 만기예요. 만기가 되게 되면 저는 딜리버를 해야 됩니다. 주에 실제로 이행을 해야 돼요. 실행을 해야지. 되신 거예요? 뭐 제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약속 가격 정해보고 싶어요. 얼마에 판다고 약속하면 되는 거지라고. 자, 이게 이제 현물의 가격이죠. 현물의 가격. 이 P0를 갖다 얼마에 팔자고 약속해야 돼요. 이 P0가 현물 가격. 기초자산의 현재 가격입니다. 두 번째. 약속 가격 정할게요, 이제. 약속 가격 저는 이렇게 씁니다. 앞으로 저는 이렇게 써요. 제로 시점에서 제가 약속하는 포워드 계약이고요. 만기는요, 1년입니다. 이렇게 표현할게요. 요 가로 속에 있는 게 계약 만기라고. 이때 되면 저는 돈 줘야 돼요. 만약에 제로 시점에서 약속을 했고 2년 있다가 제가 약속을 이행을 하겠습니다 하면 F02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것도 노테이션 자기가 알았으면 돼요. 편한 대로 쓰시면 된다고. 자, 이거 forward price 약속 가격인데 약속 가격 어떻게 구하면 될까 이제? 현물 가격이 얼마라고? 여기 식에서는 P0. 단위 기간별로 금리 쪼개 볼게요. 요 금리 뭐야 이제? 요 금리는 1F1 이렇게 돼 있죠. 자, 판다라고 하게 되면 얼마에 팔면 될까? P0 곱하기 현재 금리가 얼마야? 1년짜리 금리가 S1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네. 약속하는 가격은 P0 곱하기 1 더하기 S1 하면 되겠군. 그죠? 아니, 1년짜리 금리 쳐가지고 있잖아요. 나중에 팔게요.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되셨나? 무슨 말인지? 얘는 다시 P0가 보니까 1 더하기 S2의 제곱분의 1이었는데, P0가 다시 곱하기 이게 1 더하기 S1 이렇게 되는 구조와 같은 거니까, 아, 그러면 약속하는 가격은 이렇게 되는 거네. 1 더하기 S2의 제곱분의 1 더하기 S1하고 같군.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죠? 뭐, 되신 거죠? 된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네. 요 F0T 하고요. 그 다음에 P0의 관계는 뭘까? 얘를 굴려가자. 얼마만큼 굴려가면 된다고? 1 더하기 다시 S1만큼 굴리게 되면, 얘를 요렇게 굴리게 되면 요런 값이 나오죠. 그러니까, 만기에서 있잖아. 모든 금융자산의 가치는 미래 발생한 현금흐름을 현재 가치로 가져오면 된다고 했으니까 미래 발생한 현금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 적정한 할인율은 S2의 제곱으로 연평균 할인하면 돼. 그게 가격일 거야. 근데 이걸 언제 팔기로 했다고? 1년 뒤에 팔기로 했으니까. 그러면 1 더하기 S1만큼 다시 굴려서 그렇게 나온 값으로 팔자고 약속하면요. 둘다 이익도 아니고 손해도 아닙니다. 사고자 하는 사람도 그렇고 팔고자 하는 사람도 그렇고 이익도 아니고 손해도 아닌, 그게 페어 프라이싱이 된 거죠. 이해됐나요? 페어 프라이싱이 되게 되면 아비트리지가 발생할 일이 없죠. 차익 거래가 발생할 일이 없어요. 그죠? 무슨 말 이해되신 거죠? 자, 아까 이런 걸 뭐라고 했냐면요. 현가계수라고 했어요. 디스카운트 팩터. 1년, 이런 것, 1, 이거 분의 1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1년짜리 현가계수.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그럼 요거는? 2년짜리 현가계수. 2년짜리 현가계수에다가 1 더하기 S1을 갖다 그냥 곱하게 되면, 그러면 1년 뒤로 있잖아. 가게 됩니다. 1년 뒤로. 이해되나요? 자, 제가 지금 얼마의 가격으로 판다고 약속할 수 있다고요? 요 식에서 보게 되면. F0, 1으로 판다고 약속할 수 있죠? 자, 이게 F0, 1은 약속하는 가격이에요. 언제 약속하는 거야? T 이퀄 제로 시점에서. 그죠?
1년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나게 되면 이때 온 거죠, 이제. P1의 가격은요, 얼마가 되어 있을까요? 실제 P1의 가격은. 다시, P1의 가격은 1 나누기. 요 기간에 실제 금리가 있을 거예요, 실제 금리. 오케이? 그 실제 금리는 요 시점에서 보게 되면 뭐하고 똑같으면 S1이 되어 있겠죠. 새로운 S1이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이거는 1 더하기 S1이 되어 있을 거야. 이렇게 되어 있을 텐데. 이 말도 이해됐나요? 나는 얼마에 팔자고 했냐면 이 가격으로 팔자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1년이 지나고 나면 실제 가격, 이게 이제 실제 가격. 그 다음에 얘는 약속 가격. 자, 이 약속했던 가격과 1년 후에 실제 채권의 가격이 똑같기 위한 조건을 말해볼까요? 똑같기 위한 조건. 요거 1F1하고, 요거 실제로는 S1하고 두 개가 같으면요. 그러면 똑같아지게 될 거예요. 이 말도 이해됐나요? 아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말이지. 현재 시점에서. 어디 갔나? 예. 요 가격에서 요 가격. 자, 이 가격을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얘는 1 더하기 S1, 1 더하기 1F1 분의 1 더하기 S1하고 같죠? 그럼 두 개, 1 더하기 S1, 1 더하기 1은 없어질 테니까 남는 거는 1 더하기 1, 아이고. 카메라 나오나요, 이거? 1 더하기 1F1 분의 1하고 같은 거잖아요, 지금. 이게 약속하는 가격이라고, 여기 약속하는 가격. 자, 이 약속하는 가격과 실제 가격이 있잖아요. 같기 위한 조건 뭐야, 이제? 제로 시점에서 우리가 구해냈던 1F1이라는 금리가 1년이 지나고 나면 실제로 딱그 금리가 되게 되면요. 그러면 실제 1년 후에 채권 가격하고 약속된 가격은 똑같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렇게 될까요? 그렇게 될 리가 없지. 1년 뒤에 금리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건 모르지. 그거는 현재 시점에서 스팟 커브를 보면 이 정도 되겠군이라고 우리가 추정한 값일 뿐이지, 실제로는 그게 될지 안 될지 모른다고요. 이해됐나요? 자, 내가 돈을 버는 경우는 언제예요? 그러면 이런 약속을 했다가 돈을 벌려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하면 되지? 이 가격에 팔겠다고 약속했어요. 이 가격에 팔겠다. 아니, 요 가격에 팔겠다고 약속했다고. 그 이야기는 요 가격에 팔겠다고 지금 약속한 거죠. 돈을 버는 경우는. 돈을 버는 경우는 팔겠다고 약속하는 가격보다 가격이 더 내려가게 되면 있잖아요. 저는 돈을 벌게 될 거예요. 실제 가격에 팔겠다는 약속한 가격보다 실제 가격이 더 내려갔어. 이렇게 하게 되면 돈벌 거라고. 자, 그거는 요, 이 S1이 있잖아요. 여기 S1. 1년 있다가 진짜 나오는 요 S1이란 요 금리가 1F1 금리보다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팔겠다고 약속한 사람은 돈 버는 거죠. 왜? 실제 가격이 떨어질 테니까. 다시. 자, 이거 1F1을 예를 들어가지고 5%라고 해봅시다. 근데 1년이 지났더니 요거 얼마 됐냐면 이게 6%가 된 거예요. 실제로는 6%가 되었어요. 이해 됐나? 무슨 말인지? 그러면 실제 가격하고 이거 약속하는 가격 비교해보게 되면 이 가격이 더 낮아진 거죠. 자, 팔겠다고 이 가격 약속을 했는데 그때 가봤더니 가격이 더 낮게 돼 있으면 요 가격으로 파는 사람은 돈번 거죠. 이해되셨나요? 포지션 무슨 취해야 돼? 무슨 포지션? 사자고, 이 가격으로 사자고 해야 되는 거야? 팔자고 해야 되는 거야? 팔자고 해야 되는 거죠. 숏 포지션. 뭐를 믿으면? 금리가 어떻게 될 걸로 믿으면? 1F1 금리보다 실제 금리가 올라갈 걸로 있잖아요. 생각하게 되면 팔자고 약속해야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 자, 다시, 1F1 금리보다 그러면 나중에 실제 금리가 있잖아요. 더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되게 되면, 아니지, 올라갈 게 아니고 이게 더 내려갈 거예요. 예상이 되게 되면. 앞으로 금리는
요렇게 원앤폰이라고 제로시점에서 추정해 본 망원경으로 쭉 보니까 요 기간의 금리는 원앤폰이에요라고 이제 나는 그렇게 망원경으로 봤는데, 실제로 나중에 이때 딱 가게 되면 요 금리는 이 망원경으로 봤던 금리보다는 더 내려가 있을 거야. 이렇게 만약에 추정하고 미래를 보고 있는 사람이라면 무슨 포지션 취해야 돼, 이제? 롱 포지션. 사자라고 해야죠.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자, 채권에서 돈 벌려면 뭘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현재 금리 구조를 열심히 쪼개볼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미래 금리가 어떻게 될 건지를 나는 예측을 제대로 해야 돈을 벌 거라고요. 무슨 말 이해되신 거죠? 자, 그래서 그 밑에 이그젬플이 있습니다. 이그젬플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휘어 타야 되겠네.